다음은 대한사랑 신민식 이사께서 대한사랑이 걸어온 길 중에서 영상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잠시 공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사랑 이사를 맡고 있는 신민식입니다. 영상을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대한사랑의 창립 과정과 진행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대한사랑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많은 에피소드와 많은 이렇게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5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족사학자로 널리 대중으로 알려진 이덕일 소장님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민족사학자로서 강단사학의 그 조선총독부 신민사학을 비판하고 강연하는 그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민족 진영이 많은 단체의 지도자들이 분개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빅텐트를 결성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 지필 모임에서 이덕일 소장님과 신백강 원장님께서 대한사랑이 그런 민족 진영을 하나로 규합하는 그런 삼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 대한사랑이 많은 단체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같이 연합하고 민족 사학자들을 모아서 빅텐트를 결성하여 미사협의라고 하는 바른 역사,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사랑과 미사협의 활동을 하여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서울, 그 다음에 전국 대도시와 작은 소도시까지 수십 군데에서 강연을 하고 역사의 정신을 올바르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일들이 TV와 여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역사에 대해서 많이 분개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덕일 소장님이 무죄 판결 받는데 대단한 영향과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의롭고 진실된 역사 단체들이 우리 올바른 역사를 복원하는 데 참으로 많은 음해와 장애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사랑은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일에 역사단체와 그리고 지도자분들과 같이 합해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한 가지 직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치료의사로서 중환자가 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 잘못된 병들어가는 역사를 복원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순간 오늘 이후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여러 직업에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한 가지 직업,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역사치료의사가 되어 역사광복의 대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광복의 대업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